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신라홀딩스요. 아, 이거 좋은데? 네, 월요일에 빠졌죠? 예. 네. 네. 꼴이 좋네. 다행이네. 예. 매수가는요? 아, 제가 좀 혼나야 돼요. 54,000원이에요. 네. 오래되셨네. 예. 아, 54,000원에 사셨어요? 고생 많으셨네. 예. 예. 그 왜 혼나야 되죠? 아, 제가 이게 더 옛날에 사가지고요. 네. 한 8만원대에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는, 예. 선수를 못하고, 예. 제가 얼마 전에, 예. 저기 멘토님 방송을 보다가 이런 종목이 좋다고 그래갖고 제가 사실 물타기를 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 좋아요. 예. 예. 예, 많이 낮춰가지고. 예. 갖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이 가격까지 올지. 어, 올 수 있어요. 갖고 있어요. 팔지 마요. 내년까지.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가 봐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아, 종목을 그럼... 해야 되는데 이게 네네. 혼난다는 게 네. 이제 지나간 과거잖아요. 네. 혼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 욕심을 덜 부려야죠. 이제. 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간 일들은 다 지나간 일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맬 필요 없어요. 그죠? 그 트라우마가 네. 되면 안 돼요. 그냥 없어버려야 돼. 과거는 그냥 뭐 옛날에 내가 주식을 잘했어? 근데 지금은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주식을 네. 못해서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흘러간 과거들을 잘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느끼면 돼. 그게 10년대도 네. 20년대도 못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네, 되겠구나 네. 라는 것만 네. 생각하고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 성공한 거예요. 50%는. 네. 그 왜 그래서 자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살 때는 네. 이런 자리에 사야 돼. 그 자리하고 이 자리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5만 원대 샀을 때는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역배열. 네. 혹시 아세요? 아 네. 아, 제가 5만 원대 산 게 아니라 8만 원대에 사가지고 저점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거예요. 거기는 삼천장이라 그래. 네. 머리가 세 개, 꼭대기가 머리에 사는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네. 거기서 꺾였어. 꺾이고 내려오다가 7만 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배열이 바뀌었어요. 아, 이제 조종이구나라는 걸 시그널을 줬어요, 얘가. 네. 시그널을 줬는데 우리가 그 시그널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잖아요. 아, 네. 올라갈 것이다. 근데, 얘는 자꾸 시그널을 줬어. 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이렇게 시그널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근데 지금은, 빨리 사세요, 빨리 사세요. 라는 시그널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추세. 네. 이제 추세가 잡혔어. 이렇게 잡혔어요. 이게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년 네. 상반기까지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상반기까지 가져가면은, 6만원 네.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6만원까지는 봐요, 저는. 아, 네. 예, 올해 좋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계속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업황, 실적도 잘 살아나고 기저 효과. 작년에 너무 네. 안 좋아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홀딩해서 끌고 가면 돼요. 알겠죠? 아, 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